안녕하세요. 돌아온 지돌입니다. 이사말루를 하고 있는데요. 컴프야를 많이 찾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사말루 하루, 컴프야 하루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말루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이 카드팩을 많이 모아뒀어요. 그래서 카드깡을 좀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오버롤 40 이상 이렇게 나왔어요. 총 30만원 벌었네요. 자, 70 이상 이상가. 자, 괜찮은 선수 니퍼트도 있고요. 유동훈도 있고요. 좋아요. 한 번 더. 정민태. 오, 손아섭도 있고요. 한 번 더. 자, 박건우, 이범호도 있고. 자, 43 이상 프리미엄. 랜들, 최정. 자, 완전히 막 대박 선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김재현. 자, 오버롤 50 이상 2-3강. 자, 조원우. 자, 오버롤 91 이상. 오버롤 91 이상 누굴까? 박정태. 10백 1000만 10만 2000만 원짜리. 아주 좋아요. 스페셜 에디션을 뽑았네요. 스페셜 에디션. 자, 다시 오버롤 40 이상. 별로 볼 거 없고요. 오, 장성호. 그렇지, 장성호. 강화할 수 있어요. 자, 오버롤 70 이상 일반 선수. 조용준. 자, 오버롤 87 이상. 장효조. 어우, 장효조 KBO 클래식. 그다음, 자, 이인보 60 이상 SK팀이네요. 김주환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단관리에 들어가서 조용준이 있네요. 선수 강화. 선수 보호 한번 하면서. 자, 성공. 그 다음, 로스터에 들어가서. 저는 이걸 몰랐는데, 투수에서 자동 라인업 하면 자동 라인업이 바뀌고요. 타자에서 한번 하면 또 바뀐다고 하는데, 박정태가 들어갔어요. 스킬. 지고 있을 때. 어우, 그래요. 자, 송재박이 후보로 들어갔고요. 은경현, 장성우가 8번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 투수. 투수도 자동 라인업. 자, 1선발 임태훈, 2선발 주영광, 김기범이 새로 추가된 거. 아, 김기범 있었구나. 헥터, 정민태가 새로 들어갔네요. 정민태 스킬. 아, 스킬이 없네 근데. 자, 서재영 필승조인데, 이게 서재영이 그래 이렇게 두는 게 낫겠다. 마무리 김세현, 셋업 감사용 이렇게 뒀습니다. 자, 그러면 팀덱은 잡덱이고요. 장성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게 그거 같아요. 똑같은 카드가 아니면 그거라고요. 그 강화가 안 되나 봐요. 승리 DNA 이기고 있을 때 파워 2. 그래요. 자, 그러면 트레이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승환도 있는데, 오승환을 잠깐만요.
어승환도 있는데. 스킬 돌부처 주자 특전권 대 장신사. 근데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수량 증가. 양이지. 양의지 뽑았어요. 양의지가 없어졌네. 양의지가 아까 있었는데 같은 카드가 아니어서 또안 되나 봐요. 그쵸? 자, 트레이드. 자, 어디 보자. 트레이드. 감사용 또 나왔다. 감사용 그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선수 보호도 하고. 자, 강화. 성공. 그렇지. 좋아요. 자, 이렇게 했고요. 도전 과제 또 들어가서 일일 미션 받고. 카드가 많이 나와서 좋긴 해요. 그쵸? 자, 받을 수량을 증가를 시키고. 잠깐, 손아섭? 이대호. 자, 이대호. 자, 이건 별로고요. 잠깐만, 김재현. 아이고. 자. 수량 증가. 혜태, 강태환. 자, 이호준, 배영수. 자, 이렇게 있고요. 일시백, 천만시만, 2,900만 원을 모았거든요. 좀더 모아서 매덕을 모아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선수를 사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시즌은 지금 현재 어디를 들어갔냐면 월드 클래스예요. 월드 클래스인데 꽤 힘들더라고요. 이제 1위가 안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즉시 완료를 좀 하고요. 자, 즉시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경기밖에 안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네, 조금만 기다려 보고요. 제가 좀 초보라서 선수를 막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인지 안 좋은 선수인지 몰라가지고 트레이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네, 보자. 초보. 자, 출석에 들어가면요. 신규 유저 미션. 이거 좋더라고요. 근데 열흘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마 안 남았구나. 자, 경기를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라이브 시즌. 월드 클래스입니다. 공격만 한 7이닝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이사말루도. 이사말루를 하니까 확실히 보는 느낌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월드클래스가 이러더라고요. 다 10강이에요. 좀 무서워요. 저도 그래도 3강을 했기 때문에 월드클래스 한번 도전을 했습니다. 보상도 좋고요. 자, 아이고, 장효조가 들어갔구나. 좋아요. 에헤이, 점수를 못 내네요. 전진해 좋다. 에헤이, 도루 실패. 팽팽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율이 진짜 안 좋아요. 이제 2할 때만 나오고요. 현실적인 타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양이지. 아이고. 손아섭이다. 최준석. 이대호. 더블 플레이. 아이고. 자, 이제 제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공격을 시작할 때 이게 좀 느리더라고요. 이 시작할 때좀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는데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닝 마무리하고 자, 양팀 장효조부터 선수교대 되느냐. 시작인데요. 노아웃. 타자 자, 타석에 안타 들어서 제조기, 안타 친 타석이 있을 때 컨택 방망이를 플러스 뚫고 4. 잡아도 사망을 자, 치르는 오우, 선수는 넓어요. 타격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원스트라이크 노볼. 2구 갑니다. 오케이, 안타.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정성훈 4차원인데요. 삼진 당한 적이 있을까요? 좋은 공입니다. 좀 구속도 많이 빠르더라고요. 이제 월드 클래스이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볼 카운트가 불리합니다. 삼진아. 자, 양의지 원아웃일 때 선구가 6이나 늘어납니다. 오우, 변하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무섭습니다. 오, 눌렀는데 다행히 볼이에요. 쳤다. 아이, 까비. 자, 김하성. 얘는 왜 계속 있는 거지? 생각해보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허, 체인지업. 오우, 높게 멀리. 시즌 1호 홈런. 예, 있어야겠네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있어야겠네요. 승리 DNA 파워 2. 자, 이기고 있으니까 파워가 늘어났어요. 아, 정말. 아유, 진짜 아직 적응이 안 돼. 월드 클래스 게임하는 건 지금 거의 처음이거든요. 아이고, 잡았네. 적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공수 교대됩니다. 자, 보자. 박노준.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초구. 어허, 슬라이드로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이렇게. 네, 다행히 안타.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 자, 박진영.
어우 무서워. A야 아마. 투수 1구 던집니다. 맞습니다. 볼. 볼. 원볼. 투수 아, 아이고. 스윙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파. 원앤투. 투수 던집니다. 오메. 투를 삼진으로 잡아내. 1사. 주자 1루. 자 김일관. 타석에 등장합니다. 변화구가 너무 확 꺾여서 들어오니까 너무 어렵네요. 오! 이런 일이. 삼진 당한 적 있고요. 박정태. 오우. 투구폼 멋지죠? 완전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이에요. 박정태. 자, 폼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라인 안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오이고. 3볼 투 스트라이크. 아이고, 아까워라. 장효조 안타 제조기.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어렵긴 하네요, 진짜 월드 클래스라. 아이고. 다들 잘 봤습니다. 투보. 아닙니다. 어? 아유, 까비. 자, 김세현. 아이고. 한 번만 했어요. 다행히 1점짜리예요, 그래도. 그, 드디어 2대1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자 정민태 퀄리티 스타트. 자 홈런 김하성, 세이브 김세현이 가져갔고요. 정민태가 MVP로 됐습니다. 자 경기 미션으로 만 원을 벌었고요. 뭔데? 김일권이 연속 안타. 자 이렇게 했고요. 장효조 컨택을 높일까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카드깡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트레이드를 안지만은 플러스 뭐지? 투수도 있고 타자도 있는데 안지만은 뭔데 쉽지만 중간으로 했을 때 정신 변화구 플러스 2 김광현도 있네요. 투아웃일 때 구속 2 니퍼트도 있고요. 좋은 선수들 많네요. 자, 제가 반드시 1억 정도를 모을 거예요. 열심히 모아서 선수 영입을 뭘 할까? 자, 한번 볼게요. 선동열. 자, 선동열을 좋아하니까. 선동열을 반드시 영입을 하겠는데, 일시 100천만, 10만, 100만, 10만, 싹. 70억이네요. 오. 엄청나다. 이대호도 1억 7천. 아이고. 엄청나네요. 박찬호. 5천만 원이네요. 우와.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10강을 할 수 있지? 아직 수량은 없네. 좋은 선수, 투수들 먼저 좀 살려고 합니다. 자, 다음번에 또 한번 이렇게 카드깡과 경기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